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자, 이제 뭐 가만 보니까 지금 또 CNN에서는 계속해서 그 판문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그 이 저 남북자 저 미북 협상에 너무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물론 CNN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판문점에서의 회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고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가 좋겠다 싶은 몇 가지 생각이 우선 역사성이 있는 장소. 요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국과 또 북한과 한국 또는 러시아하고 함께 무슨 회담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역사성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경호가 생뚱맞은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유인 사령부도 있고 그 점. 또 한 가지는 그 두 객들이 미국과 북한이라는 객들이 남의 집에 와서 회담을 하다가 우리 주인장 한번 불러봅시다. 주인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간 이내면 달려갈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만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인데, 저는 한국 쪽에서 소장님 예전에 MBC에서 PD 하셨죠. 네. PD 마인드시네. 네, 두 사람 만나다가 이 집주인 한번 불러봅시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피스를 한국이 갈망하는 거라면은 리버티가 미국의 상징입니다. 저는 어떠면은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유의 집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하여 보게 되고, 자유의 집이 더 남쪽이죠. 네, 평화의 집보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해다오. 그리고 우리 전쟁 위협하지 말아다오. 하면은 나는 다 내놓겠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그 이 주고받고 할 것이 분명해졌는데, 저는 그 이 여기서 무슨 그 이 탈배 방법, 협상 방법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비아식, 지금 뭐 새삼스럽게 이란식,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괄 타결이나 너무 단계적 타결도 중요하지 않고 협상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은 원래 100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51대 49면 되는 것이니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판문점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92년에 폭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부시 대통령이 레드 코리아를 방문할 수도 있었어요. 그 전에 팀이 미리 왔어요. 그래서 지금 폭동 났을 때 어디 장소가 가장 부시 대통령이 앉아서 얘기할 때가 좋으냐. 그래서 제가 네 군데를 보여줬어요. 육가하고 웨스턴에 불 완전히 다 난 그 쇼핑센터. 여러 군데 보여주니 레드 코리아를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거기 딱 보더니 이거다 그러고 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 피해자들이 그다음에 그 뭐 피마 어플리케이션도 쓰고 뭐 라면도 나눠주고 뭐 그저 사람이 벌어보니까 이게 정치는 쉬웁니다. 보면 여기에서 화면을 타면은 이거는 정말 됐구나 이렇게 결정하니까 절대로 이제 싱가포르고 다른데 가서 회담을 했다고 가상을 해보면 아무 그것도 없는데다 좋은 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나와서 뭐 됐다 그러면 이게 정말 TV 그림이 이렇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판문점에서 했다면 그 그림이 아주 굉장히 TV 프로그램으로도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분명히 그런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길 원하지 뭐 좋은 제3회 가서 호텔에서 하기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 그 저 두 군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몽골하고 싱가포르. 근데 몽골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체제할 때 북한 대사관 근처에 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몽골은 북한의 는 저 편합니다.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한테는 좀 그 부자연스럽더라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두 사람한테 다 부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거는 이미 김정은이가 왔었고 그 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판문점에 미군 있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 판문점으로 오히려 결정했다면 편한 거 플러스에 이번에 김정은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 스팟라이트가 더 비춰질 수가 있다고요.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부산 이번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과연 미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내겠느냐 이걸 기대지 너무 그 장소에 연연하는 것도 그 회담 자체 진실성을 위해서 그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판문점으로 한다는 건 제일 그 세 군데 중에 제일 타당해요. 제일 타당하다. 네. 네. 서로 간에 편하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어제 그 ABC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뭐 리비아식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아주 당연하죠. 지금 뭐 깊게까지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정상이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못 만나죠. 네. 그럼 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희 뭐 당장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어떤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는 좋겠죠. 결과가 나쁘면 아예 미리 안 만나죠. 이렇게 전 세계가 쳐다보는 데서 회담을 박차고 나왔다. 그거는 양쪽이 정말 엄청난 손해고 물론 네. 제일 큰 손해는 북한이겠죠. 근데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저 김정은이하고 폼페이오가 구체적인 그 저 방법을 다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폼페이오는 다 했는데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겠느냐 여기에서 충돌이 될 수도 있고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폼페이오 그보다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났을 때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겠느냐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신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하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히 싫지는 않은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는 평화를 받고 네.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받도록 하자. 그 말은 네. 참 재치가 있는 네. 말이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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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렇죠. 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예. 건 뉴욕타임스가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좀 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